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1일 드디어 갑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요일에 운세 영상을 찍게 될 건데요. 한번 또 세팅을 해볼게요. 네, 이제부터 제가 실시간 방송 시간을 좀 자주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방송을 잘 못했어요. 거의 못했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노이즈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최근에야 좀 해결을 했는데, 조금씩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갑이죠. 무인월이고 경자년입니다. 예, 그 개미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한 바퀴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갑목이 돌아왔는데 예, 목과 토금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려놓고요. 자시부터 해시까지는 시간이 돌아갑니다. 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3주만으로 하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흐름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화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면 경자년이죠.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계속 임수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인월이니까 아직 찬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입춘부터 해서 무토가 일주일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병화 7일, 곧 이제 다가오죠. 그 다음에 갑목이, 이제 14일 빼면 16일, 30일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갑목까지 저희가 갈 텐데, 아직까지는 이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고,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병화가 따뜻하게 비춰줄 텐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오늘이 갑신일이잖아요. 그래서 육친 한번 적어 볼 텐데, 갑목 입장에서는 우선 천간에 지금 보여지는 대로 편재가 이렇게 적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관성이 또 들어오죠. 편관입니다. 편재, 편관이 이렇게 천간에 떴고요. 자수 같은 경우는 인수죠. 정인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인목. 인목은 비견이죠. 네, 신금은 무엇입니까? 신금은 편관이죠. 네, 이렇게 해두고 이제 또 환경을 정리를 해둘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인신 서로 지금 기운끼리 강하게 충돌을 하죠. 자, 갑목 입장에서 자수 환경을 한번 볼게요. 해, 자, 축의 자입니다. 경자년. 목욕지 환경이 되고요. 갑목 입장에서.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 임묘진의 인은 바로, 그렇죠. 걸록지가 되죠. 네. 그러면 신은 뭘까요? 신은 신유술이에요. 사오미 다음. 그러니까 여름 다음에 가을이잖아요. 절태양의 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신일에서는 가을 글자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봄 글자인 목 글자가 끊어집니다. 목 글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병화 같은 경우도 이 신유술의 신에서 병지가 되죠. 그래서 빛인 화기운이 여기서 병이 들고, 그리고 목 기운이 이 가을 글자인 신에서 절지 방향을 바꾸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부분, 겨울 글자인 임수가 바로 이 신이라는 환경에서 바로 장생지가 되죠. 그러니까 추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법칙을 가지고 또 이제 오늘의 에너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목욕지, 걸록지, 절제란 말이죠. 환경 자체가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고, 아까 추워진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신일이에요. 오늘이 갑목이 과연 반가울까? 반가울
반갑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일지만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 간목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고 싶어도 오늘 일진에서는 좌절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기운도 지금 보시면 수기운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오늘 보시면 이제 밤에서부터 수기운이 이제 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간목에게 이 수기운이 과연 공급이 잘 될까?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노래 있는 신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운들이 아쉽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진을 그냥 에너지 흐름으로 느껴보시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이 왼쪽에 적은 일간들 입장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데, 좀 부정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이 아닌 부정. 선보다는 악이죠. 누군가의 눈을 속이려고 한다거나, 눈속임. 또는 어떤 사기, 또 범죄. 왜냐하면 신이잖아요. 신이 칼이거든요. 경금이 신에서 힘을 받죠. 이런 범죄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금이 워낙 날카로운 글자다 보니까 칼날, 일단 칼이 움직일 수가 있고 무기, 또 선전포고. 기존의 어떤 권력에 대항하는 반기, 혁명,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에너지 흐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 고향을 떠나서 분리되는 것들, 분리되고 독립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 갑목일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갑일관 분들께서는 오늘 비견이 들어왔죠? 화면 조금 안 보실 텐데요. 제가 조금 조정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갑일관 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앞에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절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별운이 있어요.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시거나, 퇴사를 하거나, 독립을 하시거나, 또는 기존 직장에서 새로운 직원이 내 옆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이별과 만남 등이 오늘 한꺼번에 교차를 하게 되는 하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을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을목분들은 주변에 상당히 변수가 많을 겁니다. 오늘 동업자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달라요. 시시각각 달라지고 불안정합니다.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시각각 어떤 정보가 맞는지를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하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재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오늘 이 병화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했던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하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품이 병화분에게 언제 밥을 먹자. 그게 오늘이에요. 근데 전화나 문자로 한번더 체크, 크로스 체크 이런 게 전혀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좌 이체를 약속했던 업체가 있는데 분명히 오늘 돈이 들어오는 날인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원래 지켜져야 하는 약속들이 오늘 하나도 안 지켜지거나 거의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시거나 부모님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분들은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약화되었거나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병화분들은 본인이 주변의 건강과 상관없다면 본인 자신이 병원 관련 서류를 내가 병원에 가서 떼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단서를 병원에서 떼가지고 직장에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험사에 제출을 했었던 서류가 있었는데 서류가 이제 미비되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으러 가야 하거나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부도 잘안 되고 일도 실속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가 상대방에게 하게 되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혹은 기관에게, 회사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몸이 그다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슬퍼요. 연인과 헤어져서 슬프거나 연인과 어떤 대화를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그냥 몸이 안 좋다거나 뭐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이런 다른 일을 둘러대고 회사에서 반차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이든 부정적이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둘러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이제 차례인데, 무토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오늘 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건 관이니까 배우자가 아프다는 것은 여성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그러니까 가족이죠. 내 아이의 건강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내가 직접 주변 사람을 간호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병원에 직접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해서.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외부에서 나의 업적을 자랑을 해야 하거나 홍보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풀려서 자랑을 하게 되시면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비구설에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언행을 지키셔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괜히 남의 미움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수입이나 금전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경금분들 오늘.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더 늘어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금전운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어떤 계좌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그런 잊고 있었던 계좌에 잔고를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공돈이 생긴 거죠. 그런 작은 기쁨들이 이렇게 오늘 소소하게 발견이 돼서 기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적으로는 오늘 상당히 바쁩니다. 개인적인 친구들의 메시지에 답을 해주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바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금분들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 뭔가 그릇된 선택을 할수 있어서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또볼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회사로 내가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빨리 섣부르게 잘 알아보지 않고 너무 서두른 거죠. 기존 회사에서의 퇴사가 잘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는데 좀 너무 서두르시다가 새 회사에 입사가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회사의 재직 현황마저 불투명해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딱 이런 상황이 생긴다기보다는 이렇게 중간에서 붕 떠서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라고 하는 환경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디어도 넘치고, 또 자신감도 차 있고, 또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고, 또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본인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또 기존에 하지 않았던 직연 일보다는 새로운 일들. 내가 좀 도전해보고 보람이 있는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하루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재능을 펼치기에 좋은 하루라는 거죠. 그만큼 또 주변에서 또 인정도 받고요.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생계에 오늘 방해를 받거나 지장을 좀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내 아이들에게 속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직장에서는 내가 재능을 펼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고 현재 있는 본인의 자리 보전이 어려워진다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어두워져서 오늘 하루 종일 한숨을 쉴 수가 있어요. 윗분하고 간단하게 면담을 해봤는데 갑자기 언제까지만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권고퇴사 비슷한 일을 또 당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잘 다니고 있었던 정직원 자리가 갑자기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합병을 한다거나,
자회사 쪽으로 내 소속이 바뀌게 된다거나 그런 좀 약간 본인 상황에서는 이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통보를 또 받을 수가 있거나 그런 상황을 알게 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참 요즘 가시밭길일 텐데 힘내시고 경자년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제 운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너무 겁을 먹지는 마세요. 다 저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고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같이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날 영상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운세 영상 제가 지금 엄청 빨리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좀 봐주시고요. 재생 목록별로 다 제가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좀 봐주세요. 쥐띠, 소띠 이미 올라갔고요. 다음 띠 영상도 올릴 거고 일간별 운세도 바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